세상의 뜨거운 뉴스들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지난주 금요일 네이버가 장중에 23만 5천 원대까지 터치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이버의 주가는 25% 넘게 올랐는데요. 네이버의 긍정적인 이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주에 실적을 공개를 했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커머스와 콘텐츠 부분의 매출액이 40% 넘게 성장하면서 실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에비타 흑자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역에 더해서 네이버가 내년에 네이버 웹툰을 미국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김남선 네이버 CFO는 지난주 금요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이버 웹툰의 상장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내년 상장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역에 네이버는 하이퍼클럽 X 공개까지 앞두고 있어서 증권 스타들이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된 뉴스와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DB하이텍이 지난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부진했습니다. DB하이텍은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57.8%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매출은 3,038억 원으로 29.1%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전방 산업 수요 부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를 하면 매출액이 4%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29%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DB하이텍 측은 향후에 자동차나 산업 분야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려서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길어지면서 주요 업체들이 감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계 낸드 플래시 2위 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가 신규 공장 가동 시기를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키옥시아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메모리 제조 공장 가동 시기를 2024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장비 납품도 지연되면서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착공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낸드플래시 수요가 남아있었던 데다가 반도체 공급난이 국가 안보 우려까지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생산시설 확충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키옥시아는 지난해 10월 제조 라인에 투입하는 웨이퍼의 양을 전체 30% 줄인 후 현재까지 감산 기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두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파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인데요.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막상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에서는 79.15: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장을 추진하는 중소형주들이 천 단위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단위의 대여가 주는 기대감에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오버행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파두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상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 비중은 67.52%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모가의 희망 범위 최애 상단인 3만 1천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